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김입니다. 또 일상 비일상 이렇게 오게 됐는데 진짜 올 때마다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루프탑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적재형 지난나 그리고 이렇게 지난주에 적재형도 이렇게 루프탑에서 라이브 했던데 너무 예뻐서 저도 하고 싶어서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소통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볼까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좀 너무 뭔가 좀 멀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만 가까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일단 댓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하트를 많이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사운드 프레임 오픈 일이었던 5월 11일부터 지난주 6월 29일까지 저에게 300개가 넘는 리뷰를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몇 개를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골라왔는데, 여러분도 이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좀 저한테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은 용주이님이 남겨주신 리뷰인데요. 이분은 5월 10일에 그 첫날 등록해주셨네요. Hey Sam, 안녕하세요. 저는 21살이고 원래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최근에 코비드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 K-pop 스타 나왔을 때부터 천재다 싶었는데 매번 참여하는 음악마다 푹 빠져서 들었던 것 같아요. 쌤의 미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한국에 있을 때 자꾸 다운되고 답답했던 그 감정이 저는 너무너무 공감이 되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론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꼭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고, 저는 이만 본 공연이 시작된다고 하니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아이고, 용주이님, 이렇게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게참 다행이고,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만큼 위로가 되고 덜 외롭네요.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김정희님께서는, Hi Sam, how are you doing? I hope you're doing well, and I miss you so much. I went to your concert in London 2019, and it was one of the best times in my life. 얼른 한국에서 콘서트 가고 싶어요. 유튜브에서도 더 많이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운드 프레임에 한번 깜짝 방문해주세요. 기다릴게요. 화이팅! 그쵸. 오늘 아마 그렇게, 아니요. 오늘, 아무튼. 다음 거는 완전 다 영어로 돼 있네요. Jacqueline Yun. Hi Sam, I came from DC to visit my relatives in Korea this summer. I was hoping to listen and attend your concert in person, but still glad that I could attend Sound Frame. As a Korean American, it is always encouraging to see someone like us spreading love through music and all sorts of creativity. Jacqueline,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ly review and your comment. Hopefully next time when Corona is over and all that stuff is good to go, I'll get to see you and many others during my concerts. 그래서 몇개더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Q&A. 네? Q&A 시간이 됐는데요. 아이고. 어우, 따뜻해. 여기는 이제 Q&A 타임인데, 스페셜 데이에 남겨주신 질문도 답변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 전에 제가 여기 그 라이브로 해주시는 댓글을 몇개 보겠습니다.
뭐라는겨? 뭐라는 뭐잘잘 들리나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역시 멋있당. 감사합니다. 영어랑 이게 틈이네. 아, 영어로 해서 뭐라고요? 아, 그냥 대충 쌤 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빨리 볼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한번더 읽어보자. 쌤님, 공연 계획 없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공연은 아직 어려운데, 근데 또 이제 이렇게 틈에서 준비해주신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만 버텨주시면 곧 이게 풀리면서 공연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Q&A를 몇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라님께서 The Juice. 이 앨범은 일상 속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나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인생이 있다면 그걸 음악 장르로 표현해 주세요.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요. 제가 실제로 그냥 느꼈던 그런 슬럼프라던가 아니면 제가 좀 느꼈던 감정들을 좀 재밌게 음악으로 풀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다 한번 담겨봤습니다. 그래서 영감은 제 실제 있는 인생에서 있었던 일이고, 제 인생, 뭐라 해야 될까? 인생, 앞으로 살고 싶은 인생 장르로 표현한다면, 저는 처음에는 약간 힙합을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뭔가 막 살고 그냥 What's up? 이런 느낌인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힙합은 아무래도 이제 패션을 좀더 이렇게 꾸준히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액세서리를 상당히 많이 사야 되더라고요. 시계라던가, 그리고 이제 우리 래퍼 형님들은 아이스라고 보통 하시죠. I got ice on my wrist. 그러기에는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 또 뭐가 자유로운 게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컨트리 장르처럼 좀 자유롭게 어디 산속에서 소한세 마리 키우면서 기타 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컨트리로 선택하겠습니다. 최희주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쌤김의 노래를 듣고 따뜻한 목소리와 삼정적인 가사에 위로받는 20대 취준생입니다. 취준생입니다. 어렵다. 취준생. 생김님은 지금 하는 일을 매우 좋아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체력이 되지 않아 지칠 때 자신만의 힐링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또한 요즘 특별히 투자하고 있는 것이나 관심사가 무엇인가요? 답변 기다릴게요. 저는 지칠 때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스케줄 끝나고 와서 몸이 힘드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더 생겨요. 그리고 운동뿐만 아니라 운동을 해서 힘이 나는 것도 있는데 뭔가를 날 위해서 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좀내 자신을 챙겨주는 게 있다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이거는 날 위해서 먹는 거다. 뛰는 것도 몸은 물리적으로 힘들지만 이것도 날 위해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특별히 투자하고 있는 것이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요즘은 그냥 좀 조용히 관찰하고 있고 많이 발전하고 싶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그렇게 저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쌤 보러 한번 가야겠네요. 꼭 놀러 오세요. 이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꼭 한번 이렇게 놀러 오시고, 그리고 완전 라이브 공연은 아니더라도 진짜 세팅을 너무 예쁘게, 사운드도 너무 완벽하게 잡아놔 주셔서 그래도 진짜 공연처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니까 빨리 한번 와주세요. Q&A를 몇개더 읽어볼 텐데, 일단 여기서 제일 핫한 질문이, 네, 진짜 이게 제일 핫한 질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새 가족이 된 고양이 이름이 뭔가요? 네,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이걸 하는데 아마 제가 얘를 데리고 왔을 때가 아무런 SNS 안 하고 좀 조용히 있고 싶었던 그 시기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리 늦좀 늦게 전달드리지만, 둘째는 아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뭔가 그냥 사진도 올리고, 사진 같은 거 올리고, 이누랑 또 저의 첫째 노는 거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불멍 때리는 것도 오랜만인데 너무 아늑하다. 딱 이런 게 컨트리도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쌤, 공연은 언제 하시나요?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만큼. 그래서 우리 같이 조금만 버티고, 나중에 다 풀릴 때 한번 무대를 같이 함께 부셔보자요. 컨트리 쌤. 셀프시스캠? 이건 무슨 말이지? 예쁘다, 곰 감사합니다. 드디어 궁금증 해결. 맞습니다. 이름이 아람이고요. 종류는 렉돌. 제가 사진 꼭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만 더 읽을까요? 오케이. 자, 일상비일상의 틈에서 쌤기님에게 사운드 프레임 공연을 직접 보신 느낌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신기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세팅을 하셨지? 진짜 이렇게 눈 감고 딱 중간에 서 있으면 진짜 공연장에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눈 뜨고 이렇게 보는데 밴드 멤버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거를 봤을 때 그냥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와, 이런 걸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공연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라도 코로나가 있어서 이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이런 것도 막 이런 것이 생겨서 저는 너무 신기했고, 사운드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전 정말 잘 봤어요. 네, 그래서 꼭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못 보셨다면 꼭 놀러 오세요. 그리고 시간상 하나 더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김하나님께서 노래 만드는 게 어려워요? 춤추는 게 어려워요? 저는 아직도 그래도 노래 만드는 게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저는 춤을 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춤추는 분들, 댄서분들한테는 댄스분들한테, 댄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짜준 춤을 저는 춘 거라서 아직도 저는 노래 만드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죠. 댄스 추는 사람들도 춤이 짜는 게 어렵다라고 하실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Q&A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쉽지만 이제 인스타 라이브 마무리? 그쵸.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 최근에 나온 싱글 더 주스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7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사운드 프레임도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리고 안테나 뮤지션 직접 사인한 캠핑 의자 응모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딱 이렇게 사인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꼭 의자 하나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인해서 캠핑 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꼭 참여해서 받길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사운드 프레임 무대 인사를 하러 갈 건데,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저는 생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